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날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은 그야말로 경랑에 빠진 모습입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없다고 못 박았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후임 선출은 추석 연휴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담은 권리 장전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등 5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임시 공휴일인 다음 달 2일과 개천절인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